요새는 영상이 최첨단 시대라서 안방에서 혼자서 생활하는데 그걸 누가 엿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사방 곳곳에 설치되어서 어디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엿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인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춰내요. 그래서 그 어디다가 고자질을 하냐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이 사단이란 말은 참소자란 뜻이죠. 마귀란 말은 대적자. 참소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리얼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허물을 자꾸 헐떠들어서 사방에다가 소문을 냅니다. 이런 악한 영을 참소영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돌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방에다 소문을 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야벳, 셈이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성경 가운데입니다.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셈, 야벳은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듣고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버지 노아 입을 통해서. 그런데 야벳과 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사단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자꾸 흔들 때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완전한 믿음이 되면 이 사탄 마귀가 근접하지를 못해요.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올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오늘 욥기서 1장 5절과 7절 그리고 8절 9절과 11절 그리고 2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마태복음 12장 4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7절을 소개합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욥은 단순하게 몸으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란 말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 소, 비둘기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만약에 양을 드린다면 1년 생된 순양을 드리게 되면 매일같이 이 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안 됩니다. 완전한 제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욥의 행위가 따라서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욥기서 1장 7절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제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 말은 제가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주의란 말은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눈여겨 보았느냐?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관해서 물어보십니다. 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욥은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같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사단이 이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11절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 욥을 고발합니다. 이 사단은 욥의 어딘가는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땅에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욥도 보았다는 겁니다. 욥을 보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 같은데 이 사단이 무엇인가는 욥의 내면에 있는 무엇을 약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게 됩니다. 욥기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사건은 또 전개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사단이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기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같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을 때에 이 사단이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5절에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욥을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욥의 시험은 몇 가지일까요? 첫째는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욥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몸에 지금 현재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암 같은 그런 질환이 아니었는가.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이 사람 자신의 몸을 긁었는데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 구더기가 있고 나는 진흙으로 내 흙으로 내 온몸을 덮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형제들도 다 떠났습니다. 친척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욥을 어떻게 이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그리고 45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오는 걸 모르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44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디에? 귀신 집이 사람 몸이라는 겁니다. 사람 몸이 귀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귀신이 하는 말이 그 몸뚱아리를 귀신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겉은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 속에 이것이 내 몸인 줄 알고 이게 내 소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몸 속에 귀신이 집을 지어놨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았더니 집이 비어 있습니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이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거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거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잘못 믿어버리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형편이 더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 쉴 곳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심령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수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보수가 되었는데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를 다녔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녀요.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을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사단마귀 귀신령은요, 성령이 안 계신 곳만 노리고 있습니다.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 영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 귀신이 그 사람 몸으로 또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는데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 형편은 더 심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심령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내 심령이 우리 흙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약 70% 이상이 우리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도 은혜가 안 됩니다. 봉사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이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자는 분명 가룟 유다인데 팔게 한 자가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돈궤를 맡은 자입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의 수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사탄 마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만드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욥의 속에 들어간 지금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욥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단 마귀는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뭐 직급이 높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고 마귀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노숙자에게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사단 마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악한 영은 욥에게 들어가서 욥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 진짜냐 가짜냐 이 사단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척하지 마세요. 의인은 척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같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딘가는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그것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육신적으로 즐기고 거기서 자손 만대 네가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로지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아무리 의롭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우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켰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왜 그렇게 죄인인데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소개한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가 보통 의인 이렇게 말할 때 첫째 손 꼽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절과 욥기서 3장 11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욥기서 7장 20절 말씀과 3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성이 나와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것은 분명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었을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7장 20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을 삼아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타겟가 되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관역이란 말은 화살을 쏠 때 맞추는 자리가 있죠. 그게 관역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왜 나를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욥기서 32장 1절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어림이 왔을 때 이유 불문하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절에 더 심각한 것은 욥이 어떤 정도까지 교만하냐면 교만의 한을 찌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요.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그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욥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인데도 죄인 아닌 것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엎드려서 이 고난이 어떤 연유로 왔던 내게 닥쳐온 이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 탓입니다. 내 가족에게 어떤 가족들한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해서 내 가족들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면 주여 제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를 겸손한 기도를 귀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할 정도면 세상에 이런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고 날마다 욥의 행위가 그래했는데도 욥의 내면에는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로 더해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42장 6절 욥은 여기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신앙이 된다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이 하늘 찌르는 가장 강렬한 부분이 욥기서 32장 2절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잘난 척했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용서하십니다. 언제 용서하실까요?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회개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욥기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전체 줄거리가 어떤 것이냐면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했던 모습이었는데 평소에, 그런데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이런, 계속해서 그 입에서는 독설이 나오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할 정도로 욥은 교만한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질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단이 무엇을 보고 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했을까요? 다 같이 욥기서 3장 25절을 가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욥기서 3장은 욥에게 본격적으로 환난이, 고난이 계속되기 전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사람의 고난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여기 그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욥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리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만 있어요? 불안만 있습니다. 불안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욥은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생각, 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널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욥이,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느냐면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봐서, 건강 잃어버릴까 봐서 두렵고 무서웠고, 그것이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모든 주변이 이 행복에 깨질까 봐서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단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쳐보세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평소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니 이 욥은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비로소 고백합니다. 결국 내가 두려웠던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안온도 없고 내게 찾아온 것은 불안밖에 없구나. 이 사단 마귀가 말입니다. 각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이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 이걸 끄집어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참소시키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선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염려의 선뿌리도 뽑아야 돼요. 정말 정말 예수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여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세상 환난 때문에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배에 타시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면, 오늘 주님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환란은 그쳐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실 때 귀신이, 집은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늘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가 혼자서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고백하셔야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은 점점 바로 서게 되고 반석에 서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따라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의 한마디 요약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면 사탄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지 몰라도 모세가 장대에 든 노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다 영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원천을 꿰는 자라 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면 지금 모세가 노뱀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노스로 만들어진 뱀 바라보기만 해도 다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었던 이 사건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록한 책 중에 이 사건이,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따라서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노뱀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나무에 누가 달려있어요? 뱀이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멸하셨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사단 마귀에게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대로 사단 마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 시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믿는다면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다 소멸시키시고 사단 마귀를 잡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 인간들이 만든 핵무기 가지고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오직 사단 마귀를 심판하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흘리신 그 피로 사단 마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십시오.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 만나시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요베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까지 말했던 자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갑질로 더 많은 소유를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오늘 이것을 사단마귀는 약점을 잡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무서움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쓴 뿌리들을 주여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시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노래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자꾸 보려면 시험이 와버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내 기준에서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그런 내 기준에서 볼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 생활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 오질 않아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고 내가 바라볼 분은, 영원토록 바라볼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사람을 그동안 보다가 시험 들고 세상 것 계속해서 명예 바라보다가 돈만 보고 쫓아가다가 전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봐버리면 다 주세요. 오늘 욥처럼 곤경을 돌이키시고 거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이 현장에
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의 용사다. 나는 믿음의 용사다. 아멘. 크게 하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